계류유산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자연유산의 경우 출혈이나 하복통 등과 같은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계류유산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 정기검진 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은 상태로 태아가 자궁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산모의 몸은 아직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해 입덧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항체 호르몬 분비가 지속되어 유방 탄력 등 임신 초기 증상도 유지됩니다. 태아와 조직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거나 소파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도 사라지게 됩니다.